웰지의 먹거리 첫 번째, 야들야들 부드럽고 깊은 육질이 일품인 웰지의 쇠고기 스테이크. 웰지의 작은 식당, 이곳에서 신기한 스프를 뿌려 굽는 스테이크의 정체를 알 수가 있다는데, 아니 다들 스테이크 먹으러 오신 분들인가요? 당연하죠. 이 집에선 반드시 스테이크를 먹어야 합니다. 아, 맛이 끝내주는데 어떻게 만들면 그런 맛이 나오는지 그 비법이 정말 궁금해요. 나중에 꼭 한번 물어보려고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끝내주는 스테이크, 그 맛의 핵심 비법은 여기에 있다. 고기가 정말 끝내줘요. 끝내주는 고깃덩어리에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고, 그 위에 이것만의 비장의 무기인 스프레이를 뿌려주는데, 이 스프레이에서 나오는 하얀 가루가 바로 비법 중의 비법이다. 이 하얀 가루는 분말로 만든 크림. 크림을 뿌려준 뒤 석쇠 위에서 느긋하게 굽는데, 고기는 살짝 겉표면이 익을 정도로 구워내는 것이 두 번째 비법이다. 속까지 익히기 위해 오븐에서 다시 한번 구워내고, 오븐에서 고기가 익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낸다. 그럼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뭔가요? 걸쭉하게 농축해둔 토마토 소스예요. 여기다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기름을 섞었는데, 그래서 달콤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내죠. 고기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소스를 만드는 동안 고기는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잘 익어가고 있고, 고기와 함께 어울릴 이 특별한 소스도 독특한 향을 내면서 완성되어 간다. 소스 준비가 다 되면 이제 고기도 오븐에서 꺼내는데, 분말 크림을 뿌려서 초벌로 익혔던 고기는 오븐에서 아주 잘 익었다. 이때 숨겨진 또 하나의 비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고기를 깨끗한 담요로 덮어주는 것. 아니, 먹어야 할 고기 위에 담요는 왜 덮는데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오븐에서 꺼낸 고기와 바깥 온도의 차이가 크니까 담요를 덮어서 온도를 서서히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고기의 수분이 마르지 않아서 고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5분만 이렇게 두면 아주 연한 스테이크 고기가 완성됩니다. 딱 5분이에요. 이렇게 숨겨진 비법을 통해 완성된 웰지의 특별 스테이크 대령이야. 분말 크림을 뿌리고 석쇠에 초벌구이를 하고 오븐에 구운 다음 담요까지 덮어 수분을 유지한 뒤 특제 소스를 통해 완성된 스테이크. 그 반응이 궁금한데? 살살 녹는 스테이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 만점이다. 맛이 어떤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주 살살 녹아요. 고기는 부드러운데 분말 크림을 발라서 그런지 달콤하기도 하고, 이보다 더 맛있는 스테이크는 없을 거예요. 정말 최고의 맛입니다.